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뷰 메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뷰 메뉴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구조를 구현하고 파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서 캐비티 필터 타입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뷰 메뉴를 열어놨는데요. 뷰 메뉴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맨 앞쪽에 뷰 옵션이 있습니다. 뷰 옵션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드로우하는 방식이라든지 축을 어떻게 한다든지 와이어프레임 방식, 그리고 컬러들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선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바운더리 박스는 어느 정도 두께로 할 것인지, 이러한 기능들이 옵션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별도로 건드릴 필요는 없는 사항들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피 뷰입니다. 카피 뷰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화면 캡처하고 똑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PPT에 옮겨 담으실 때거나 레포트를 쓰실 때 활용하시는 기능입니다. 익스포트 이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와 쇼 기능이 있습니다. 자, 컴포넌트에서 이러한 커플링 패턴들을 잠시 가리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하이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구조물에서 숨긴 제품들이 안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쇼를 누르면 구현이 됩니다. 이번에는 하우징 부분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진기와 커플링 부분, 그리고 커넥터 부분만 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시각적으로 보시기 쉬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Ctrl H, 그리고 Ctrl Shift H를 사용하셔서 빠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엑시스 축입니다. 우측 하단에 X, Y, Z축 좌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바운더리 박스입니다. 바운더리 박스는 이 제품이 만약 라디에이션을 하게 되는 안테나와 같은 구조 같은 경우는 오픈 에드 스페이스 구조물보다 굉장히 넓게 잡히게 됩니다. 최소한 4분의 람다 이상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필터의 경우는 외곽면으로 전자파가 방사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운더리가 컴포넌트 외곽을 바짝 붙여있는 구조가 됩니다. 다음은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와이어 프레임은 제품의 속까지 볼 수 없을 때 이렇게 외곽면을 이루는 부분만을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와이어 프레임을 통해서 투시도와 같은 효과를 내면서 제품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워킹 플랜입니다. 단축키 Alt W로 뒷면에 이렇게 X, Y 평면상에서 기준이 되는 면을 보여주는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멘전입니다. 디멘전은 말 그대로 원하는 포인트를 잡아서 치수가 얼마인지를 시각적으로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렉탱글 셀렉션입니다. 이 부분은 구조물을 선택하려 할 때 이렇게
셀렉션 되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제품만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뷰 메뉴의 기능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뷰 메뉴 기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